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쪽이다, 나는 저쪽이다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아,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네. 벚꽃이 천재 만발한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왜요? 기분이. 뭐,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하신 분이 계신 것 같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든 것 자체도 매우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누구 대단하신 분? 법위에 계신 우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병우 네. 전 수석 때문에 오늘 심란하시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기각된 거. 솔직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의혹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리 직권남용이나 뭐 직무유기를 그 법리적으로 유죄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예, 예. 이거는 유죄 판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사를 해보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모습을 모두 보면 예.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안 해주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병우라는 사람한테만 이 정도로 그렇죠. 넉넉하냐.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법원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라고 하는 걸 예, 생각을 예. 들 수 있고요.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증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썼어요. 예. 도주의 우려? 도대체 증거인멸 우려가 왜 없습니까? 이미 다 증거인멸을 여러 번 다 했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법원도 참 관대하시고 검찰도 참 수사를 미진하게 하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힘내면서. 힘을 주십시오. 정의사회를 네. 위해서 네. 계속 진행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우병우 전 수석 얘기 잠깐 했고 오늘 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 잠깐 들으셨죠?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봉근 이재만 이 문고리 2인방은 왜 아직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가. 요거 이제 문제라는 얘기를 박관천 행정관도 했고 청취자 여러분도 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제일 궁금하다. 어떻게 지금도 활보하고 돌아다니냐 이분들은. 조사도 안 받느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궁금하고 실제로 수첩에 돈을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기자가 있습니다. 예, 예. 또한 경찰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런 정황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무 속도가 안 나는 거 아니냐? 또는 아예 진행 안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관천 전 행정관도 그래서 혐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던 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쭈니까 있다고. 내가 포착했던 거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요. 그 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뭐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에 대해서 2013년에는 3천만 원씩 2014년에는 5천만 원씩 주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2015년에는 이재만 씨인가 뭐 누군가한테 2천만 원이 깎여서 3천만 원만 줘요. 나머지는 5천씩 주고.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저는 그게 연말 성과급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실적 좋은 사람은 더 주고 그렇죠. 실적 안 좋았으면 우리가 깎이고. 돈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예뻐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일을 잘했으니까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비용으로 쓰라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수첩에 적혀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지금 검찰이 해줬어야 네, 되는데 네. 여기까지 못 갔다는 것도 참 좀 네. 찜찜하게 남은 상태에서 수사가 어쨌든 마무리가 된다는 게다가 이 거. 상황에서 고영태 씨가 긴급 체포를 왜 하필이면 오늘 됐을까. 그래. 그것도 참 신기하죠. 예, 뭐 할 얘기 참 많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일단 요건 하고 오늘 주제 가겠습니다. 재판정 들어갑니다. 두 분 혹시 몰카 당해본 적 있으세요? 몰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손수 네. 변호사님도. 저도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죠. 우리가 근데요. 진짜 제가 이 저 몰카 내용 가지고 경찰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변기 속에서도 이분이 발견하신 적이 있대요. 노 변호사님 지금 혀를 끌끌 차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 판매까지 금지하는 건 너무 과잉이다. 바로 이겁니다. 누 변호사님. 네네. 어떤 내용이에요 도대체? 왜 나온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안경이나 넥타이, 단추, 만년필, 라이터 등에 그 내장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초소형 카메라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그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각종 범죄 행위가 횡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범죄 같은 범죄 수단으로 이게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거를 판매를 금지하든지 아니면 제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걸 어느 단체에서 아예 저 법안을 좀 만들어달라 제안을 했다면서요. 예, 그 디지털 최근에. 성폭력 대항 단체인 DSO라고 하는 곳에서 예. 지난 7일 몰카 판매 금지법 제안서를 올렸는데 이제 이거니까 초소형 카메라 구입에 대한 전문가 제도를 만들어서 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것들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게 2015년 당시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정식 의원이 이런 판매를 허가제로 하자 허가제로 이건 예. 전면 금지도 아니에요 허가제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자동 폐기된 적이 있어요. 아, 한번 있었군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몰카 범죄 등에 쉽게 쓸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에 대해서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자는 주장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판장에서 생각해보자 주제에 올린 겁니다. 일단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변호사님들은 항상 방송을 위해서 갈라져 주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세요.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십니까? 네 이번에 안 갈렸습니다만은 저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판매 금지. 제한에 네. 동의한다. 그러니까 판매 금지에 동의한다. 손 변호사님. 네, 노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항상 왜 갈리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고행의 길을 찾습니다. 아, 전면 금지는 너무 과하다. 예, 규제를 최소화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전면 금지는 너무 과하다죠. 금지하자 아니다. 금지는 과하다. 이겁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그럼 같은 거 아니에요? 제한하자. 아니에요.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여러분 지금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손 변호사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손 변호사님. 아,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보면 네. 뭐 담배 케이스에도 들어있고 펜에 달려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안경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럼 이거 몰래 촬영하기 위한 용도인 거 맞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상대 모르게 촬영하는 거면 이거는 일단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판매 자체를 금지해버리자 네. 이거거든요. 왜 안 네.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몰래 카메라가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또한 성범죄 등에 이용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이고. 큰 문제죠. 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필요성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오늘 몰래 카메라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 아, 초소형 카메라가 반드시 몰래 카메라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 금지 제한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몰래 카메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과연 이러한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냐? 첫 번째. 두 번째, 가능하냐? 세 번째, 효과가 있냐? 또 마지막 네 번째,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니냐? 등등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금지가 타당하냐부터 보죠. 타당하냐? 네. 네. 초소형 카메라가 뭔가요? 아주 작은 카메라, 말 그대로 아주 네. 작은 카메라죠? 몇 밀리미터 이하면 작은 겁니까? 몇 밀리미터예요? 네. 모르죠. 모르죠. 네. 이게 전체 크기인가요? 아니면 카메라 렌즈의 직경인가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도 몰라서 그래요. 네.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몰라요. 근데 뭐를 규제하고 금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논의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럼 법으로 뭐 없어요? 지금 없죠. 기준이? 초소형 카메라라는 거는 정의 규정이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 논의가 과연 법적으로 가능하냐? 라는 의문부터 제기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가 그럼 뭐 수술용으로 쓰는 초소형 카메라도 금지할 거냐? 아니면 뭐 저 패션용으로 쓰는 이런 카메라도 금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의문. 노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당연히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김현정 앵커를 찍고 싶어요. 네. 그러면 김현정 앵커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같은 걸로 그냥 찍으면 저 사람이 내가 찍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게끔 찍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목적으로. 근데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찍거나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일부러 안 보이게 상대방이 내가 찍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한다.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목적 자체가 예. 불순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초소형 카메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예를 들면 뭐 로봇으로 수술한다거나 예, 예. 그런 거 필요할 때는 당연히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뭐 대화를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뭐 보거나 무언가 행위하는 것을 남모르게 찍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 항상 초소형 카메라가 많이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 자체가 그 카메라를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사실은 선량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우리 핸드폰에서 카메라 찍는 기능 처음 나왔을 때요. 예. 이게 카메라 여러분 찍을 때 찰칵찰칵 소리 나지 않습니까? 나죠. 원래는 소리 안 나게 돼 있었었는데. 그런 모드도 있었는데. 네. 근데 그 모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맞아요. 왜? 상대방이 내가 찍힌다는 걸 알게끔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수영장 같은 데서 함부로 남의 나체 찍거나 남의 이렇게 수영복 입은 모습 찍지 말아라. 예. 남의 초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존중해 주어라. 아.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카메라를 이렇게 큰 카메라를 찍을 때 소리도 분명히 나게끔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일단 목적이 몰래 찍는다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 아니냐. 초소형 카메라는 몰래 찍겠다고 사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 손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범죄에 활용하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처벌해야죠. 예. 엄벌해야죠. 그런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애초에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그리고 아직까지 이 초소형 카메라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아직도 정확하지 않은데. 네. 이렇게 개념 정의조차 불명확한 거를 가지고 판매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라고 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청취자 김현님이 지금 똑같은 얘기 주셨어요. 시칼이 범죄에 쓰일 수 있다고 시칼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좀 과잉이다. 4867님. 금지하면 오히려 희소가치가 생겨서 돈 있는 사람만 더 사용하게 되는 부작용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노변님 편도 있습니다. 1257님. 핸드폰 카메라 얘기 문의하셨네요. 핸드폰 카메라조차도 무조건 소리나게 하는 현실에서 초소형 카메라 이거 판매 금지 찬성한다. 코로나님 무조건 판매 금지해야 된다. 이유 불문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럼 저 요 얘기 해볼까요? 아까 4867님 금지하면 괜히 희소가치가 올라가서 더 비싸게 팔릴 거다. 손 변님 그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노 변호사님께서 반론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판매 제한이나 엄격한 금지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숨어들 수 있어요. 숨어든다? 네. 오히려 지하로? 거래가 더 암시장으로 내려가고 더 추적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이건 더욱더 범죄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허가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예. 자, 정당한 그런 목적으로 위장을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금지시켜 놓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허가해 주는 이런 스타일. 그렇게 해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서 구매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 악용해서 다른 목적으로 정말 몰래 카메라 촬영으로 전용해서 사용한다면 예.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후적인 그런 그 엄벌,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인데 지금처럼 손방망이가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강하게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판매 자체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의외의 부분을 지금 지적하셨어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느냐. 노 변호사님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초소형 카메라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부터 저는 궁금한데요. 그런 초소형 카메라를 왜 사용해야 됩니까? 왜 사용하느냐. 네. 그러니까 뭘 몰래카메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정한 거죠? 손 변호사님 그거? 몰래카메라가 나쁘게 쓰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범죄로 연결됩니다. 그 인정을 하더라도 부작용과 판매 금지시켰을 때는 부작용이 크다. 이제 그거 연결. 거기서 말하는 거죠? 부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 음주를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오히려 그 몰래카메라를 이용할 기회가 더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아, 음지로 들어가든 예. 말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비용이 늘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예. 비용이 들어가도 어쨌든 범죄니까 범죄를 더 저지르고 싶으면 비용을 더 대라.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범죄율은 예, 떨어질 거 아니냐. 예. 지하로 가든 말든. 초소형 카메라를 굳이 사용하면서까지 해야 될 것이 뭐냐. 저는 그런 거는 의료시설 같은 데서 필요한 수술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오늘 해요. 오늘 굉장히 팽팽하네요. 9534님이 두 분 토론하는 걸 학생들한테 들려줘야겠습니다. 토론 수업할 때. 오늘 팽팽해요. 손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 실제로 그러고 있고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해결책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음흠. 그런데 이 해결책 중에 과연 이 판매 제한과 금지가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초소형 카메라가 언제나 범죄에만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의 잠입 취재, 예. 굉장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또 하나, 물론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범죄로 사용된 것이지만 이건희 회장이 예. 성매매 관련해서 성매매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하. 자, 이것도 초소형 카메라가 없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일입니다. 아, 이런, 이런 걸 보자면은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하겠느냐. 예. 또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범죄에만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에만 사용하면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범죄에 사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해야 되고 더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 맞다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매우 많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한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허가제를 하자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데 그 허가제는 엄격하게 지켜지겠는가? 허가 받았다 해서 받아놓고 그걸 엉뚱하게 쓴다든지 이렇게 되진 않겠는가? 될지도 있겠죠. 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하더라도 예. 사람들은 항상 편법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은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그거 자체를 100% 다 예방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자, 청취자 의견 보겠습니다. 4620님. 사진을 찍는 사람의 권리뿐 아니라 찍히지 않을 권리도 보호해 줘야죠. 따라서 판매 금지 해야 된다 쪽이세요. 반면에 3211님은 아니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를 팔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8808님도 이른바 사시미칼이라고 보는 것. 이걸 조폭이 쓴다고 해서 그 칼을 판매 금지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 아, 취지가 좋다고 해서 너무 과잉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손 변호사님. 네. 이제 마무리 발언 한 번씩 해주시고 네.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범죄는 당연히 예방해야 되고, 범죄가 저질러지면은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과도한 부작용이 야기되는 그런 절차를 그런 그 제도를 강행하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컬러 복사기 예.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은 돈 복사 위조 지폐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 컬러 복사기는 정말 엄격하게 제한했고요. 맞아요.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은 대장을 작성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도 다 기록해놨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다고 해서 위조 지폐가 없어졌나요? 아. 네. 너무나 과도한 제한은 거의 없잖아요. 실효성이 없. 거의 없답니다. 나 위조 지폐 그거 덕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최후 발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를 동의 못하겠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예, 제한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는지 모르겠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 여러분의 문자도 뜨겁게 오늘 생각보다 더 뜨겁게 들어오네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7296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자 이렇게 적으신 분들께 이렇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다 집계합니다. 집계 끝났나요? 아, 끝났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 그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아니다. 판매 자체를 금하는 건 너무 과잉이다. 우리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은 이렇게 나왔어요. 65대 35. 65% 대 35%로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노변선을 들어주셨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손 변이 선전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초소형 카메라는 몰래카메라다. 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 여러 가지로 그 외의 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노 변호사님. 네. 사실은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금지 쪽에 손을 많이 들게 돼요. 너무, 특히 더 불안하거든요. 너무 불안해요. 아까 제가 화장실 얘기도 아니, 어떻게 변기에 그런 걸 설치할 생각을 합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 건요, 회사에서 상사가 신발을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카메라를 얹어놓는 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여자들 치마 속을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 많이 걸렸어요, 그런 사람도. 세상에. 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걸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오늘 노 변호사님 시종일관 기분이 언짢으세요. 시종일관 언짢으신 노 변호사님. 아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면은 예. 초소형 카메라의 정의 규정을 좀
정확히 만들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된다. 네, 그리고 예, 전제 조건. 누가 어떠한 요건으로 허가하는 것인지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요. 좋은 부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꼼꼼하게 짚어주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